그때 이제 칵테일 먹고 싶어가지고 검색을 하는데 딱 네이버 지도 이렇게 내리는데 이렇게 눌러보면은 사진이 뜨잖아요. 거기 사장님 얼굴이 제일 먼저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너무 잘생기신 거. 사장님 좀 어떠세요? 사장님 일단 재밌으세요. 그 연애설 듣는 게 재밌었고. 아니, 저쪽 옆에 계신 분도 20살인데 두 분 왜 이렇게 멀리 떨어졌어요? 아, 제가 갈까요? 이제 할로윈 이후에는 사실 계속 마이너스가 났었고요. 이번 3월달 들어서 오랜만에 다시 흑자 전환이 된 거고 할로윈 이전에는 평균적으로 매출이 6,700 정도 나왔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32살 윤혜원이고요. 지금 현재 회사를 다니면서 가게도 하고 있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엔잡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6시가 다 돼가잖아요. 네, 그렇죠. 네, 퇴근하시고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이제 집에 가서 차를 끌고 가게로 넘어갈 예정이에요. 집은 강남 쪽에 있고 가게가 이태원 쪽이어서 이태원 쪽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출연을 제안을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홍보 목적도 사실 있죠. 홍보 목적도 있고 그냥 이런 식으로 영상을 남겨놓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렇고 나중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출연 신청을 했는데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직장 끝나고 맨날 이렇게 가게에 나가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일요일 하루만 쉬고 있어서 가게는 보통 회사 끝나면 바로 가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 끝나고 나서 이태원으로 또 출근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쉬는 시간은 따로 평일에는 쉬는 시간은 없으신 거예요? 정말 뭐 중요한 약속이 있거나 다른 어떤 일이 있으면은 그냥 가게 문을 닫을 때도 있기는 해요. 근데 거의 그럴 경우는 많이 있지는 않고요. 그럼 지금 회사에서 하시는 일이 네네.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기업 분석 쪽이랑 리서치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 분석이랑 리서치랑 뭔가 칵테일바랑 연결이 안 되는데 칵테일바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일단 이게 좀 전후가 다른 건데 원래 어렸을 때부터 바텐더는 계속 했었어요. 계속 했다가 20대 중반쯤에 여의도 쪽 바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거기 이제 증권 멤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좀 공부를 하는데 되게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일이. 그래서 그때 공부를 하고 이제 투자 쪽으로 직업을 구해서 일을 하면서 바텐더도 계속 같이 겸업을 했었었죠. 지금 그럼 대표님 혼자 사시는 거예요? 네네, 혼자 살고 있습니다. 뭐 바로 출근하시나요? 네네. 차가 벤츠네요. 예, 벤츠입니다. 허세죠. 대표님 그러면 칵테일바로 돈 벌어서 이렇게 벤츠 사신 거예요? 아니, 칵테일바 차리기 전에 차는 샀었어요. 회사 다니면서. 회사 다니면서도 이것저것 부업도 하고 있었어가지고 30대 남성분들 네네네. 보통 뭐 이제 벤츠나 BMW 뭐 이런 거 타면은 주위 시선들이 뭐 카푸어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 많잖아요. 네네네.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네, 주변에서 제가 차 샀다고 해서 뭐 샀어요? 이러니까 벤츠 샀다고 하니까 또 굳이 벤츠 살 필요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카푸어야. 좋은 거 타고 싶어서 벤츠 샀어. 이랬죠. 그쵸, 뭐 타고 다니는 사람 마음인데. 그쵸, 그것도 있고 이 차를 타면서 뭐 허세나 뭘 부려도 상관없는데 내 일상 원래 하던 거 하면서 유지비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전 뭘 타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카푸어인 거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라면만 먹고 여의도 바에서 근무를 하셨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서 있었던 일 중에 네. 뭐 특히 기억에 남는 일 있으신가요? 그때 그냥 제 스스로가 되게 발전했던 계기가 되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바라는 공간 자체가 손님이랑 이야기를 많이 하는 공간이거든요. 근데 예전에 그냥 막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면 여의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손님한테 던질 수 있는 대화의 주제가 너무 한정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의도 바에서 일을 하면서부터 이제 출근 전에 그런 네이버나 포털 사이트에 보면 뉴스란 들어가면 시사, 경제, 뭐 연애, 스포츠 이렇게 탑10 뉴스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 읽고 갔어요, 맨날. 손님들이랑 대화하기 위해서 사전 공부를 하신 건데. 네, 그렇게 다 읽고 가니까 이제 어떤 주제를 던지셔도 제가 뭐 깊이는 아니더라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서 스스로 지식도 많이 쌓이고 스스로가 되게 발전하게 된 계기를 준 게 여의도 바였던 것 같아요.
대표님 지금 혼자 사신다고 하셨잖아요. 혼자 월세도 내고 자동차도 유지하고 네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네. 굳이 이렇게 비싼 강남에서 사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지리적으로도 좋은 것도 있는데 여기 근처에 제가 살다 보니까 여기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대단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뭐 지적인 능력이나 지식들도 있겠지만 삶을 대하는 태도라던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또 얻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통틀어서 말을 하면 흔히 이런 말 있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그게 뭐 직업적인 부분도 있을 건데 내가 어느 지역에서 살고 있고 어느 쪽에서 사람들을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만약에 제가 홍대에서 일을 계속 했거나 그랬으면 아마 저는 그냥 술 먹고 여자 만나고 그런 거 놀기 좋아하는 사람으로만 컸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까지 다양한 생각을 하거나 다양하게 무언가를 해봐야겠다라는 사람은 안 됐겠죠. 말을 들으시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야 상대방들은 그러면 너를 되게 아래로 보는 거고 너는 줄 수 있는 게 없지 않냐라고 하는데 저는 제 스스로가 되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듣기로는 또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밖에 잠을 주무시지 않는다고. 네네네. 이게 저는 이게 제일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신체 리듬이 괜찮아요. 신체 구조적으로 4시간을 자는데 네네 충분해요. 그냥 태생적으로 4시간 5시간만 자도 충분한 몸이다 보니까 다양하게 뭘 하더라도 지치지 않는 것 같아요. 아 이 가게 이름인가요? 네 허블입니다. 가게 내부가 진짜 예쁜데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손님들이 찾아오기 힘든 곳에 좀 위치한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일부러 이런 위치를 잡았어요. 말 그대로 아지트를 만들고 싶었던 거다 보니까 번화가 쪽에 만들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가게는 몇 시부터 오픈하시는 거예요? 7시부터 오픈입니다. 사장님 이거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오늘이 딱 1주년 되는 날이어서 파티 아닌 파티를 할 예정이에요. 파티를 좀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뭐 어떤 분들이 오셔서 파티 하시는 건가요? 이제 가게 인스타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그냥 올리고 간단하게 조촐하게 파티하려고 한다. 50분 계신가요? 하고 올렸는데 그래도 몇 분이 참석을 눌러주시더라고요. 단골 고객분들이신 거예요? 네네. 감사하게도 저희 공간을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되게 아늑하고 아지트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럴 마음으로 여기 위치를 잡은 것도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할로윈 그 안타까운 사건 이후에 네네네. 좀 이태원 상권이 많이 죽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렇죠. 지금 대표님도 그렇게 되신 거예요? 이제 할로윈 이후에는 흑자가 난 적이 한 번도 없죠. 계속 마이너스였죠. 월세도 못 건졌으니까요. 저기 이 가게는 네네.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내고 계세요? 보증금 3천에 월세랑 관리 포함해서 170만원 내고 있습니다. 지금 언덕이 굉장히 높은데 네네. 손님들이 엄청 찾기가 힘들 것 같거든요. 그쵸 다 검색해서 그래서 보통은 오시는 편이에요. 아 그러면 오시는 손님들 전부가 이제 다 검색 유입으로 오시는 건가요? 검색이나 아니면 이렇게 로컬 손님도 몇 분 계시긴 하는데 검색 아니면 지인 추천으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술이 진짜 많은데 네네. 저거는 다 손님들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다 파는 술이고요. 이제 보통 이런 바에서는 바틀로 드시기보다는 잔술로 시켜서 드시기 때문에 저렇게 조금씩 차는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게에는 위스키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에요. 위스키랑 칵테일이랑 차이가 뭐예요? 이제 위스키는 말 그대로 이렇게 병으로 먹는 그리고 말 그대로 40도 증류를 해가지고 숙성을 시켜서 만드는 게 위스키고 칵테일은 여러 가지 맛을 내는 술들을 섞어서 조합을 해가지고 만드는 게 칵테일인 거죠. 저는 뭐 술이라고는 소주, 맥주 이런 거밖에 몰라가지고 네네네.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오늘 뭔가 의미 있는 날에 제가 방문을 한 것 같아서 기분이 네. 좋네요. 아유 저도 감사드리네요. 이런 날에 방문을 해주시고 그럼 지금 가게에서 매출은 네네. 어느 정도나 발생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할로윈 이후에는 사실 계속 마이너스가 났었고요. 이번 3월달 들어서 오랜만에 다시 흑자 전환이 된 거고 할로윈 이전에는 평균적으로 매출이 6,700 정도 나왔었습니다. 순이익은요? 순이익은 이제 3에서 400 사이? 확실히 할로윈 그 사건 이후로 네네. 손님들이 아예 안 오시나요? 그쵸. 거리가 죽었죠 정말로. 아무래도 오시기에도 그럴 거고 분위기 자체도 안 좋았으니까 죽은 상권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님은 네네. 그럼 전공은 어떤 거였어요? 대학교 전공은 이제 실용무용과였습니다. 아 무용을 하셨어요? 네네네.
무용중에서 이제 스트릿 댄스 쪽으로 해서 팝핀이라는 춤이 있거든요. 네. 그거를 좀 오래 했었어요. 보여줄 수 있나요? 그냥 뭐 이런 거죠. 이렇게 근육을 당기는 거. 어떻게 보면 지금 네. 회사를 다니시면서 무모하게 칵테일 바를 차렸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주변에서는 뭐라고 안 하시던가요? 주변에 제 지인들은 제 성격을 다 알아가지고 그냥 넌 대단하다 이런 말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릴 때는 아니었어요. 어릴 때는 부모님도 그렇고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뭐라 많이 하셨어요. 너 그거 해서 뭐 할 수 있겠냐, 그거 해가지고 뭐 돈 벌이는 되겠냐, 뭐 춤을 출 때도 그랬고 밴드를 할 때도 그랬고 갑자기 서울 올라왔을 때도 그랬고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막 나 돈이 필요해, 나 뭐가 필요해, 나 이거 이런 거 좀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나 이거에서 재밌어, 난 좋아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렇게 계속 살았는데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제 나이대에 비해서 저는 돈을 많이 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일 뭐 먹어줄 수 있는 대기업 친구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게 하나씩 하나씩 제가 나이가 먹었는데도 결과물이 보이니까 집에서도 이제 그래 이제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라, 잘 살고 있네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돈은 잘 벌고 말고를 떠나서 아쉬운 소리를 안 하고 남한테 피해를 안 끼치면 긍정적으로 보실 수밖에 없어요. 하고 싶은 거를 했는데 손을 안 벌리잖아요. 저는 살면서 돈이 1순위였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삶에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그냥 도와주는 하나의 수단? 그거인 것 뿐이지 돈을 목적으로 했었던 건 없어요. 가게 한번 둘러봐도 되나요? 아, 네, 그렇죠. 여기에 혼자 오시는 손님도 많으세요? 네, 저희 가게가 처음으로 유명해졌던 게 이태원 혼술 검색하면 제일 최상단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때 작년에 한때는 이태원 혼술을 네이버에 검색하면 연간 검색어에 저희 가게가 뜰 정도였어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소리 보고 왔어요. 아, 고마워요. 여기 자주 오시는 손님이세요? 아, 저 이제 두 번째. 네, 맞아요. 지금 두 번째인데 뭐 한 스무 번 오신 손님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장님이랑 네. 친해지신 거예요, 두 번 만에? 아, 저번에 왔을 때 그때도 오픈 시간 맞춰서 와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서. 맞아요. 여기 와보니까 분위기 어떤가요? 저는 되게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조용하고 사장님하고 얘기할 수 있는 바는 홍수랄 때 자주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되게 좋았어요. 처음에 어떻게 하다 오시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칵테일 먹고 싶어가지고 검색을 하는데 딱 네이버 지도 이렇게 내리는데 이렇게 눌러보면은 사진이 뜨잖아요. 거기 사장님 얼굴이 제일 먼저 이렇게 뜨거든요? 근데 너무 잘생기신 거. 잠깐만. 그래가지고 아, 여기 가야겠다. 여기다! 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가져오신 건 뭐예요? 아, 이거는 이제 화이트 와인인데 약간 샴페인류예요. 네. 저 오늘 생일 축하 한다고 우리. 아, 생일이세요? 허블 생일. 허블 생일. 아, 가게 생일. 허블 생일. 허블 생일 축하해. 가게 외국인 분들도 많이 오실 것 같아요. 네, 네, 네. 외국인 손님 오셨을 때 어떻게 응대하나요? 헬로. 보통 회사에서 일 끝나자마자 바로 오시잖아요. 네네네. 저녁은 어떻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저녁은 이제 뭐 회사에서 간단하게 먹거나 가게에 와서 배달시켜 먹거나 아니 밑에 경리단길에 가게가 많으니까 거기서 간단하게 사와서 많이 먹기로 해요. 그럼 가게 창업하시는 데는 총 얼마 들어간 거예요? 네, 뭐 보증금이랑 다 해서 한 4천? 4,500 정도? 아까 보증금이 3천이라고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럼 여기 인테리어 비용이 한 1,500만 원밖에 안 된 거예요? 인테리어가 이런 골자는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운이 좋았다라고 해야 되나? 제가 계약을 할 당시가 코로나가 엄청 심할 때였어요. 그래서 그냥 전주인분이 권리금은 포기하시고 그냥 내놓으셨던 거죠.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럼 당연히 기억하지. 그 못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저요? 네. 그래요? 뭐지? 난 빠진 것 같은데? 계약에 풋풋한 느낌이 없긴 하니까 회사에 다니면 그런 것 같은데 저희는 몰입돼 있으니까
무슨 일이 나면 다 소문이 빠르게 난단 말이야. 벌써 기숙사에 구급차 한 5번 왔어. 네? 왜요? 내가 애들 술 먹고 술병 나와. 아, 그때 갑자기 너무 외로운 거야. 아, 연애하고 싶다. 딱 그때 하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되신 거예요? 1월 1일 날에 친구랑 술을 마실 일이 있어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아는 언니가 좋다고 추천해줘가지고 오게 됐어요. 지금 나이가? 이제 막 20살이에요. 대표님 여기 네. 오시는 분들 연령대 되게 다양하다고 하셨는데 네네. 오늘 20대, 그러니까 20살만 두 분 오셨네요. 그러니까요. 사장님 좀 어떠세요? 사장님... 일단 재밌으세요. 그 연애 썰 듣는 게 재밌었고 아니, 저쪽 옆에 계신 분도 20살인데 네. 두 분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계세요? 제가 갈까요? 걔네가 저한테 절대 티적인 말 안 해요. 상처하니까. 혹시 지금 이렇게 20대 분들 와 계신데 네. 20대 분들한테 추천해 줄 만한 칵테일이나 뭐 술 같은 거 있을까요? 뭐 피치크러시나 피나콜라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칵테일도 맛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요리를 먹을 때도 뭐 누구는 양식 좋아하고 누구는 한식 좋아하고 이런 것처럼 취향이 다 달라서 보통 오시면 그냥 바텐더한테 물어보세요. 저 어떤 맛이나 이런 맛 먹고 싶고 도수는 이 정도 먹고 싶은데 추천해줄 수 있냐라고 하시면 다 추천을 해주시거든요. 맞게. 혹시 제일 자신 있는 메뉴 있나요? 저는 다 잘 만듭니다. 정해진 거 없이 원하시는 입맛에 다 맞춰드리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 바텐더라는 직업이 뭔가 자영업이 아니라 서비스업 같다는 느낌이 네, 많이 들어요. 맞아요. 그죠? 손님이 올 때마다 이렇게 한 명 한 명 누군지 다 기억해 주시고 이러고 계신 거를 좀 봤는데 네네. 뭔가 좀 섬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네. 그것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바라는 공간이 바텐더라는 말 자체가 이제 쉴 수 있는 그늘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냥 술만 만드는 기술직이라기보다 오셨을 때 릴렉스하게 해드리고 편하게 있을 수 있게끔 해드리고 이 공간에 있는 시간 자체가 되게 만족감을 드려야 되는 거니까 술을 조주하는 거는 당연한 기본 베이스인 거고 그 외적으로도 다양한 손님을 케어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야죠. 대표님 그러면은 지금 하고 계신 일 장단점 하나씩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되게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고요. 어떤 회사를 다니거나 어떠한 업종에 하나에 묶여 있으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밖에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바에서 일을 하면 보는 것처럼 20살 친구분들도 만날 수 있고 다양한 직종에 있는 분들이나 다양한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시야가 트여요. 되게 많은 걸 배울 수도 있고 스스로가 인사이트도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고 단점은 저녁에 일을 한다는 거죠. 저녁에 일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낮에 일을 하고 저녁에 쉬니까 친구들 만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를 해야 될 게 조금은 있다. 네. 대표님 만약에 앞으로 이렇게 바텐더라는 직종을 시작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은 그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자기만의 확고한 철학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말일 수가 있는데 뭐 딥하게 들어가는 철학이 아니라 내가 바텐더를 하면서 어떤 거를 중점으로 잡고 일을 할 건지에 대해서를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바텐더라는 게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바텐더의 최종 목적은 가게 창업이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처음부터 일을 할 때 나는 정말 뭐 믹솔로지스트처럼 다양한 메뉴를 개발을 할 건지 아니면 손님과의 그런 교감을 통해서 자그마한 공간을 만들 건지 아니면 다양한 어떤 거를 해볼 건지에 대해서 스스로 기준을 세워놓고 처음부터 그렇게 움직이는 게 제일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바에서 일을 해보시는 걸 추천해요. 뭐 라운지 바, 클래식 바, 클럽 이런 데서 여기저기서 일을 하시면 꼭 도움이 되니까 다양한 곳에서 일을 해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대표님 오늘 이렇게 저랑 촬영해보셨는데 네. 어떠셨나요? 도로에서 찍는 건 약간 어색했는데 그거 빼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진짜로 너무 재밌었어가지고 그리고 분량도 잘 나왔다고 하니까 뿌듯하네요. 사장님한테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번창하시고 여자친구 꼭 생기시고 하시고 화이팅! 이태원 이제 좀 많이 살아나고 괜찮으니까 많이들 놀러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태원이 아직까지도 많이 침체기이기 때문에 괜찮은 동네거든요. 이태원 그래도 네 고생하셨습니다.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인터뷰 화이팅!